의자와 나사로. 옛날 어느 마을에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부자 아저씨는 돈이 아주 많았지만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 부자 아저씨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잔치를 벌리고 하루에 5천만 원씩 쓰면서도 이웃에 불쌍한 사람들이 배가 고파 죽어가는 것은 모른 척하는 그런 무정한 그런 어르신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동네에는 짱구라는 교회를 잘 다니는 어린이가 있었어요. 우리 짱구가 이 할아버지를 전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내 이름은 짱구예요. 저는 행복한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요. 작년까지만 해도 교회를 안 다닐 때는 난 정말 나쁜 어린이였어요. 친구를 맨날 때려주고 그리고 돈도 뺏고 거짓말도 잘하고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고 근데 주일학교를 다닌 다음부터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너무 잘못 살았다, 인생 헛살았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며 성경 말씀을 잘 배우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천국 가야 되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동네 어린이들을 무려 30명이 넘도록 전도했어요. 박수 쳐주세요. 박수. 여러분들 가운데 친구들 30명 이상 전도한 어린이 없죠? 근데 저는 열심히 전도했더니 주일학교가 많이 부흥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 동네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어른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어른들도 전도하기로 했어요. 비록 제가 어린이지만 전 어른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 아저씨가 있어요. 이 부자 아저씨는 돈이 많은데 하루에도 5천만 원씩 펑펑 써요. 잔치 벌리느라고.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이요. 지옥 가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은 전도를 하려고 왔어요. 내가 전도하는 거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전도해야 돼요. 네. 부자 아저씨! 부자 아저씨! 누구야? 짱구예요. 짜장면 안 시켰어? 짜장면이 아니고요, 짱구라고요. 짱구? 도대체 누구야?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있는데, 너 누구야 도대체? 저 아랫마을 사는 짱구예요. 짱구? 그런데 웬일이야? 나 바쁜데. 아저씨, 아주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뭐? 기쁜 소식? 무슨 뭐가 기쁜 소식인데? 남북 통일이 됐어?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기쁜 소식이야? 말해봐. 아저씨,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려고 왔어요. 뭐?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예. 이놈아, 나도 그런 방법을 알면 나도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게 무슨 방법이야? 뭐 좋은 약이라도 개발됐어? 가르쳐줘봐. 이 조그만 녀석이 별걸 다 하네. 그래, 말해봐. 빨리.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뭐라고? 예수? 예, 예수님을 믿으면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영원히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영원히 영원히 영생의 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아저씨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아셨죠? 너 이리 좀 와봐. 예. 아! 왜 때리세요? 너 이리 와봐. 이 조그만 놈이 어른을 놀려. 아, 난 또 무슨 뭐 좋은 약이라도 개발됐는 줄 알았지. 아니, 그래, 뭐, 예수를 믿으라고? 나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뭐, 영원히, 영원히, 너 죽지도 않고, 뭐, 늙지도 않고, 영원히 뭐, 살아? 아이, 그런 거짓말을 어디 와서 하는 거야? 내가 그런 거짓말에 속을 줄 알아? 아! 아저씨, 거짓말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말 아닌데, 진짠데. 너, 일어나봐. 그리고, 누가 널 여기에 보낸 거야? 그 교회 목사님이 보낸 거야? 아니에요. 나 혼자서 생각해보니까, 아저씨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봤어요. 돈도 많죠. 그걸로 선교사도 파송하죠. 교회도 짓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죠. 가난한 사람 많이 돕죠. 그러면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저씨 천국 못 가면 어디 가는지 아세요? 어디 가는데? 이 다음에 지옥 간단 말이에요. 와, 지옥? 예. 지옥이 어떤 곳이야? 지옥은 아주 뜨거운 곳이에요.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지옥 가봐. 뜨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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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지옥까지 자살했다고 날 돌아 지옥을 간다는 거야. 재수 없게. 아! 빨리 꺼져! 알았어요. 꺼질게요. 아저씨. 왜? 예수 믿으세요. 이러시기는. 아, 애들이 교회를 다니고 나니까 전부 다들 또라이가 됐어요.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린 여러분, 짱구가 한 말이 말이 돼야? 네. 아니, 여러분도 헷갈리지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아니, 사람이 죽은 다음에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아니, 그 천국 가서 뭐 영원히 살고 지옥 가서 어뜨거뜨거뜨거뜨거뜨거뜨거뜨거뜨거.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 말 돼요. 안 돼? 말 돼요. 천국은 없어? 있어요. 없어? 있어요. 없어? 있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봤나? 가서 난 술이나 마셔야 되겠다. 우리 집에 있는 술들은 비싼 술이야. 아유, 술 한 병에 보통 100만원에서 500만원짜리까지 있어. 그거 한 병만 마시면 그냥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 여러분들도 나하고 같이 한잔 할래요? 어, 가서 술이나 한잔 해야지. 이렇게 짱구는 할아버지를 전도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는 그동안에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한두 번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동네에는 나사로라는 할아버지가, 불쌍한 거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 할아버지는 온몸이 병이 걸려서 날마다 구걸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어지러워. 배가 고파. 벌써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날마다 온몸이 아프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이 집은 날마다 잔치를 벌려서 사람들이 몇백 명씩 모여서 술을 마시고 맛있는 고기도 먹고 그리고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를 않네. 내가 이렇게 병들고 냄새가 난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도 오늘은 내가 용기를 내서 먹던 찌끄러기라도 좀 얻어먹어야 되겠어. 아저씨, 부자 아저씨, 부자 아저씨, 밥 좀 주세요, 부자 아저씨. 누구야? 저 나사로예요, 나사로. 아이 더러운 거지 나사로가 또 왔구나. 아니, 왜 하고 한 날 우리 집 앞에서 밥 달라는 거야? 아니, 우리 집에다가 쌀 맡겨놨어? 아, 제발 부탁이에요. 밥 좀 주세요.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라도 주세요. 날마다 잔치를 벌리니까 먹을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야, 이놈아. 너한테 날마다 밥을 주면 날마다 와가지고 귀찮게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사람들이 잔치 구경하러 하러 오다가 널 보면 재수가 없다고 그냥 가버려. 어이구, 남의 집 앞에서 냄새 풍기지 말고. 아이고 냄새, 아이고 냄새, 아이고 온몸이 썩나보다 썩어. 어? 피부병이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제일 더러운 병이 피부병이야. 아유, 아 그러니까 빨리 가, 가. 그러니까 밥을 좀 주세요. 그럼 갈게요. 아이 놈아, 너 줄 밥이 어딨어? 딴 데 가서 얻어. 그러면 돈을 주세요. 돈 1,000원만 주시면 컵라면이라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아 이놈아, 너 줄 돈이 어딨어? 어? 너 줄 돈은 없어. 가서 일을 해, 일. 제가 일하고 싶어도 이렇게 병이 들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놈아. 예? 죽으라고요? 이놈아, 이렇게 온몸이 병들어서 날마다 냄새 풍기고 고통스럽게 살 바에는 저 산에 올라가서 새끼줄에다가 목을 매달아서 나무에 매달고 뚝 뛰어내리면 아까 한 10분이면은 아 인생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평안한 인생이 된단 말이야, 이놈아. 아이 무서워요. 무섭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저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 한 20층 되는데 올라가. 거기서 뚝 뛰어내려. 아파트 관리인이 못 들어가게 해요. 아이 이놈아, 그러면 저기 농약을 좀 사와. 농약 사다가 그걸 마시면은 한 3분이면 끝나는 거야, 이놈아. 농약 살 돈 좀 주세요. 농약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아 진짜. 야 일만 시끄러. 너하고는 얘기도 하기 싫으니까 꺼져, 꺼져. 내가 촛불이에요, 꺼지게. 에이 저런 거지들은 정말 복도 지저리도 없는 거야. 야, 이 세상을 살려면 나처럼 돈이 많아야지.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나 빌딩이 한 30개도 넘어요. 그리고 골프장도 2개나 있어요. 그리고 아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30명이 넘어요. 그리고 우리 마누라만 10명이 넘어요. 우리 애들이 몇 명인 줄 알아요? 40명이 넘어요. 아, 이 아마 이 세상에서 나같이 복받은 사람은 없을 거야. 여러분, 나 복받은 사람이지요? 아니요. 아니, 뭐가 아니야? 이렇게 돈 많은 사람, 이렇게 팔자 좋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부러우니까 그런 거지? 아니요. 이거,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또 가서 술이나 마시자. 내가 또 전도할 거야. 아까 내가 매를 맞고 갔지만, 내가 이번에 꼭 전도해가지고 저 부자 아저씨를 예수님을 믿게 할 거야. 사람이 한번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응? 어? 이게 뭐지? 깜짝이야.
누구야? 어? 아저씨 누구세요? 나 나사로야. 어? 나사로 아저씨로구나. 아유 아저씨, 맨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기를 밥 먹듯 한다고 하시는 아저씨가 바로 나사로 아저씨 아니에요? 나는 차라리 죽고 싶어. 아니 왜 죽어요? 차라리 산에 올라가서 목매달아 죽고 싶어. 그러면 안 돼요. 아니야, 저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뚝 뛰어내려서 죽고 싶어. 아저씨, 그러면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지 아세요? 뭐, 죽은 다음에 어딜까 가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아니에요. 사람이 남을 죽이든 자기를 죽이든 자살은 살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죽으면은 나중에 지옥 가요. 난 지옥 가기 싫어. 내가 뭐 나쁜 짓을 했다고 지옥 가? 아저씨, 우린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아저씨도 살면서 죄 많이 지었죠? 어떻게 알아? 나도 많은 죄를 지었어. 이렇게 죄를 짓고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누구나 다 지옥을 가는 거예요. 나 지옥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러면은 누굴 믿어야 되는 줄 아세요? 누굴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나사렛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나사로 아저씨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나사로 아저씨도 예수님 믿으시면은 나사로 아저씨 가정이 다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요. 뭐 천국? 천국이 어떤 곳인데? 천국 가면은 아프지가 않아요. 예? 아프지가 않아. 나 아프지 않은 곳에 가서 살고 싶어. 그리고 늙지도 않아요. 나 늙지 않은 사람 되고 싶어. 난 너무 늙었어. 그리고 병이 안 걸려요. 나 병이 너무 많아. 당뇨병, 고혈압, 그 다음에 아토피스 피부염, 그리고 비염의 축농증, 아이고, 그리고 위장병의 위염, 위화수증, 그리고 간염, 간암, 아이고, 복막염까지. 난 너무 병이 많아. 아유, 아저씨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로구나. 그러니까 나 병이 안 걸리는 그 나라에 가게 해줘. 그러려면은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예, 예수님 믿으시면 아저씨도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나도 거기 가고 싶어. 가르쳐줘. 어떻게 천국 가는지. 그럼 두 손을 모아보세요. 그래, 두 손. 고개를 숙여보세요. 고개. 아! 얘야. 아유, 괜찮아요. 아유, 이쪽으로 해요, 아저씨. 자, 두 손 모시고요. 고개 숙이세요. 자, 따라서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장부에게. 아니, 내가 아니고. 예수님한테 기도하는데 왜 내 이름이 나와요? 자, 저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세요. 구원의 축복을 주세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고아로 자랐어요. 하나님의 아빠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날 구원해주세요. 예수님 잘 믿을게요. 아저씨, 이제부터 예수님 믿는 거죠? 믿을게.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지금 아마 이곳으로 오고 계실 거예요. 자, 빨리 가요. 자, 예수님 만나러 가요. 그래, 가자. 예수님 믿으러 가자. 이리하여 나사로는 비록 불쌍한 거지였지만 그날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날마다 잔치만 벌리며 날마다
죄를 짓고 그리고 각종 악한 일을 저지르며 그렇게 세상을 살았어요. 설마 죽으면 지옥이 있으리라 하는 것을 전혀 꿈에도 꾸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아.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나도 천국 가게 해주시는 거 맞죠?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줘요. 나사로가 죽자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나사로야. 누구세요? 나는 하늘나라에서 너의 영혼을 데리러 온 하나님의 천사야. 천사? 그런데 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오라고 해서 왔단다. 내가 지금 들어올 거지가 나같이 죄 많은 죄인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니? 믿었어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니? 믿어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어. 자, 날 따라서 천국으로 가자꾸나. 예, 정말 나같이 이 더러운 죄인도 천국을 갈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자, 따라오너라. 예, 예. 이렇게 이 불쌍한 거지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정말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국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마침 그날 공교롭게도 이 돈 많은 부자 아저씨도 죽게 되었어요. 부자 아저씨는 고혈압에 당뇨병에 게다가 협심증에 그 다음에 심장 발작증 각종 심근경색 그런 여러가지 질병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된 것입니다. 숨이 막힌다. 숨이 막혀. 숨이 막혀. 얘들아, 아빠 좀 줘라. 아빠 죽어. 날려줘. 심장약. 어자야, 일어나라.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온 지옥에서 온 사자다. 지옥에서 왔다고요? 아니,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지옥을 가요? 전 지옥 갈 일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난 돈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돈 내 돈 가지고 열심히 잘 살다가 그래서 죽었는데 내가 왜 지옥을 가야 돼요? 예? 이놈아, 너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구나. 모든 죄인들은 전부 나의 손아귀에 있어. 날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날마다 쾌락을 즐기며 너는 지옥 갈 길을 행하며 나가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아니요, 난 안 갈 거예요. 난 안 가요. 내가 왜 지옥을 가요? 안 가요. 너 이리 좀 와봐. 왜요? 왜 때려요? 왜 때려요? 너 이리 좀 와봐. 왜 때려요? 때리지 마세요. 아파요.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너는 얼마나 바보 같은 놈인지 아느냐? 이 세상에서 너같이 사는 놈을 전부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하는 거야. 너 바보 맞지? 아니에요. 나 바보 아니에요.
왜 때려요? 왜 때려요? 바보 맞지? 아니에요. 내가 왜 바보예요? 왜 때려요? 왜 이렇게 사람을 왜 이렇게 배드패는 거예요? 너 바보 맞지? 아니에요. 너 바보 맞지? 예, 예, 바보예요. 나 바보 맞아요.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면 날 따라 지옥을 가자. 싫어요. 이놈이. 어린이 여러분 나 좀 살려줘요. 어린이 여러분 나 좀 살려줘요. 살려줘요. 여기가 뭐야. 이래 이 불쌍하게도 부자는 지옥을 가고 말았어요. 그러면 과연 하늘나라와 지옥은 어떠한 곳인가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하지요? 네. 여러분도 한번 천국 보고 싶어요? 네. 아, 여러분이 천국 보고 싶으면 다 같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세어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반. 아홉 반에 3분의 2, 4분의 3. 열. 네. 천국은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곳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 천국에 가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이에요. 와! 와!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어우, 이렇게 내가 아름다운 곳에 올 줄은 난 정말 몰랐어.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더니 내가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 오게 될 줄이야. 아, 그리고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더니 정말 맞았어. 비록 내가 죄가 많지만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으니까 아우, 내가 이렇게 좋은 천국에 오게 된 거야.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국은 집들도 많고, 집들도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전부 머리에 면류관을 썼네. 나도 하나 쓰고 싶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님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 내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나도 면류관 하나만 쓰게 해주세요. 그리고, 왜 천국에는 약방이 없어요? 나 약 발라야 돼요. 그리고 약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난 병이 많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어디가 아프다는 거야, 지금? 하나도 안 아프네. 아까까지만 해도 무척 아팠는데 천국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리고 한번 여기 이 거울을 한번 보도록 해라. 자, 이 거울을 보여줘야 되겠구만. 와! 아니! 내 아픈 데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면류관을 썼네. 그래. 천국에서는 누구나 다 이렇게 땅에서 행한 대로 면류관을 쓰는 거야. 그리고 천국에는 아픈 게 없어요. 약방도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누구나 다 영원토록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야. 야, 내가 그래서 예수님 믿길 잘했구나. 가만 있자. 근데 왜 천국엔 롯데리아가 없대요? 그것도 뭐야? 난 롯데리아 가는 게 꿈이었대요. 네, 근데 너무 롯데리아의 햄버거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30년 동안 롯데리아를 못 가봤대요. 롯데리아 햄버거 먹고 싶어요. 먹고 싶단 말이에요. 얘야. 왜요? 그렇게 먹고 싶었냐? 예. 네.
여러분들도 롯데리아 햄버거 먹고 싶죠? 네. 그러나 이 천국에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사는 거야. 생명나무 과일이요? 그래.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살면 그거는 완전히 무공해야 무공해. 그리고 그거는 비만도 안 생기고 그리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도 부르지 않고 또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야. 그러면 예수님 믿고 천국 온 사람은 다 생명나무 과일을 먹는 거예요? 그래. 너도 이제부터 생명과일을 먹어라. 예. 근데 그 1kg에 얼마예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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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g에 얼마냐고요? 키로로 안 팔아요? 아이고. 천국에는 모든 것이 다 공짜야. 예? 아니 돈 없어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공짜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다 살 수가 있는 거야. 우와 정말이요 어린이 여러분? 네. 아, 난 돈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어? 아, 또 왜 그래? 이딴만다. 아니, 왜? 천국엔 왜 경찰서가 없어요? 아니, 경찰서는 왜? 나쁜 사람 있으면 잡아 가둬야 되잖아요. 붙잡아 가야 되잖아요. 이 천국에는 경찰서가 필요가 없어요. 왜요? 천국에는 나쁜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단다. 나쁜 사람은 여기에 올 수가 없지. 그럼 어디 가요? 다 지옥에 가는 거야. 와,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있는 어린이들은 다 천국 가겠네요? 그럼. 여러분, 나쁜 사람 손들어봐요. 어,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로구나.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랬구나. 역시 예수님 믿길 잘했다. 아, 또 왜 그래? 아니, 저기 생명수강에서 사람들이 막 물을, 수영을 막 하고 있는데 수영을 하다가 막 물을 마셔요. 아, 그게 어째서? 아, 더럽잖아요. 아, 이거 수영을 하면 막 오줌도 싸고 여러분들도 수영하다 오줌 좀 싸봤죠? 어, 그랬는데 그 더러운 물을 왜 마셔요? 전국에는 더러운 것이 없단다. 영원토록 똥 한 번 안 싸고 오줌도 안 싸요. 화장실이 필요가 없어요. 예? 제 생명수강은 언제나 깨끗하고 맛단다. 우와! 그리고 저걸 마시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네? 정말 맛있어요? 그럼 생명수강 물을 너무너무 맛있고 마시면 온몸에 힘이 막 불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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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아, 근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또 뭐야? 제가요, 여기서 살고 싶거든요. 여기서 살고 싶은데,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살아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월세방을 얻어야 돼요? 전세를 얻어야 돼요? 아니면 아파트를 사는 건가요? 전국에는 월세나 전세나 아파트가 없단다. 어? 그러면요? 저기 있는 저 집이 보이지? 예. 저건 예수님이 사는 곳이에요? 아니야. 저게 바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집이야. 예? 어우, 저렇게 멋있는 집에서 나 혼자 산단 말이에요? 그래. 어, 방이 몇 개예요? 한 200개는 넘을걸. 방이 200개가 넘는 데서 어떻게 살아요? 아주 재미있는 곳이야. 너무너무 좋은 곳이 많이 있으니까 저기 들어가 보자꾸나. 근데요,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아, 또 뭐가 궁금해? 있잖아요, 내가 죽는 날 부잣집 아저씨도 죽었어요. 아, 죽었지. 그 부자 아저씨는 어디 갔어요? 왜 안 보이는 거예요? 전국에 돈이 많다고 오는 게 아니야. 예? 그러면? 믿음으로 오는 거야, 믿음으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노래 들어봤지? 예, 들어봤어요. 전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오는 거야. 그 부자는 일평생 하나님을 안 믿고 날마다 죄만 짓고 자기만 위해서 살았으므로 지옥에 갔단다. 지옥?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에이, 거기 그거 그런 걸 뭐하러 물어봐. 자, 천국 구경하자. 이 천국엔 저기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보다 더 멋있고 더 재밌는 곳이
1000개도 넘고 10000개도 넘어 일평생을 봐도 끝이 없어. 예? 정말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보다 더 아름다워요? 그럼 더 재미있는 게 많아. 놀이기구도 많고. 자, 우리 한번 가도록 합시다. 싫어요, 싫어요. 아니, 왜? 난 지옥 가서 구경만 할래. 아니, 지옥은 왜? 그 부자 아저씨 어떻게 사나 보고 싶단 말이에요. 거참 심의도 고상하구나. 아, 그래, 좋아. 특별히 네 빚 부탁이니까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면 지옥 구경을 먼저 가자구나. 지옥엔 그러나 들어갈 수는 없어. 네, 알았어요. 이리하여 이 거지는 이 그날 지옥 구경을 가게 되었어요. 과연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죠? 그러나 가지는 마세요. 꼭 지옥이 어떤지나 알고 꼭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꼭 천국을 가야 돼요. 죽지는 않아. 온몸이 새빨갛게 탔는데도 죽지도 않고. 아, 옛날엔 내가 부자였어. 돈이 많았어. 하지만 이 지옥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어. 아, 뜨거워. 지옥도 아랫목으로 들어왔어. 제일 뜨거운 곳이야, 여기가. 아, 나 지옥이 너무너무 싫어. 여러분 지옥 좋아요? 내가 왜 이 지옥에 온 거야? 아, 난 지옥 싫어. 이럴 줄 알았으면 짱구 말을 들을 걸.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알려줘요. 잠자코 있어, 이놈아. 자꾸 떠들지 말고. 이놈아, 어물전 망신 꼴뚜기가 시킨다더니 지옥 망신은 내가 다 시키는구나. 아, 알려줘요. 아! 아니야. 아, 뜨거워. 그러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아,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너무너무 뜨겁고 아파. 가만있어. 저기, 하늘나라가 보인다. 천국에. 저분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맞아, 아브라함 아저씨, 아브라함 할아버지. 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지옥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내가 구세주냐? 나는 구세주가 아니야. 구세주 예수님밖에는 널 구해줄 자가 없어. 아, 그러면 나 예수님을 만나보게 해주세요. 만나볼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네가 예수님을 찾지를 않았잖아. 너 교회 안 다녔잖아. 너 예수님 안 믿었잖아. 난 이 지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여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제발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그 옆에 있는 건 누구예요? 우리 집 앞에 있던 그 밥 달라고 그러는 그지 나사로 아니야? 네, 아저씨, 안녕하세요. 내가 왜 어떻게 안녕하냐? 뜨거워 죽겠어. 아니, 그러니까 아저씨,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저씨,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좋은 천국에 온단 말이에요. 아, 거기 좋으냐? 예, 날마다
수영장도 가서 날마다 수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수영장 물을 막 마셔도 괜찮아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리고요, 생명수 과일을 날마다 따먹어요. 하루에 100kg씩 따먹어도 배가 안 터져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요. 아우, 너무 좋아. 이 천국에 오길런 너무 잘한 것 같아. 아, 예, 아브라함님, 저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제발 물 한 방울만 내 혓바닥에 떨어뜨려 주세요. 목이 말라 죽겠어요. 예, 너는 세상 살 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날마다 잘 살지 않았느냐. 행복하게 쾌락을 즐기며 그러나 나사로는 고통 속에 살았다. 그리고 날마다 너희 집 앞에 가서 밥 달라고 구걸하며 살았지만 너는 뭐 밥 한 술 준 적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 지금 그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아, 네, 에, 그렇죠. 그러면요, 내 형제가 다섯 명이 있는데 다 예수님을 안 믿고 날마다 죄만 짓고 있어요. 그들도 다 여기 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그러면 제발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주셔서 내 형제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무서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해요. 그것도 안 된다. 왜요? 저 세상에는 지금도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날마다 전도지를 돌리며 예수 믿어서 천국 가세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세요 하고 전도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목사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단다. 이렇게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말을 듣지 않는데 비록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 할지라도 죽은 자의 말을 듣겠느냐? 다 소용없는 짓이다. 나를 구해주세요. 날 예수 믿습니다. 나도 예수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때가 늦었느니라. 자, 나사로야. 자, 이제 천국 구경을 갈 때가 됐구나. 가자. 네. 천국 구경 갈 테니까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야, 어떻게 내가 안녕해 여기서. 아하, 날려줘. 아하, 날려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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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서운 지역은 이렇게 무서운 이런 무서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 고통스러워. 아, 괴로워. 아, 누가 나를 이 지옥에서 건져줄 수가 있단 말인가. 아, 날려줘. 아, 날려줘.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을 믿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를 나갈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를 믿을까? 난 바보야! 여러분, 이 부자는 이렇게 지옥에 가서 평생을 후회를 해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은 영원히 후회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꼭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면 이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다 교회 잘 다녀서 예수님 잘 믿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